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늘어나면 좋겠는데 안 늘어나는 일자리. 30대 그룹의 채용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CEO 스코어 조사 결과요. 30대 그룹 계열사 직원 수는 작년보다 고작 1.3%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독려를 해도 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 더 애쓰지는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닐까요? 정부는 연말 정산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에게 평균 8만 원씩을 돌려주는 연말 정산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증세를 하려고 했었다면요. 제자리 걸음만 한 셈입니다. 세금을 만약에 더 걷어야 하는 게 맞다면 제대로 숙고를 해서 전공법을 써야 할 겁니다. 일자리도 안 늘고 소득도 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소비 심리도 제자리입니다. 올 들어서 2월까지 신용카드 승인 금액을 봤더니 작년보다 6% 정도밖에 안 늘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제자리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쓰던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근데 봤더니 수리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을 내고 리퍼폰으로 교환하라 라고 통보를 받았다면 일단 황당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원래 내 폰은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 더더욱 황당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소비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한 뒤에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위자료까지 지급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지난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약관에 빠져있다면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이 애플의 불편한 AS 문제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좀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잠시 후 2부에서 공정위가 왜 애플의 손을 들어주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납세자 연맹 회장을 연결해서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좋은데 시장은 어땠을지 참 궁금하죠. 상승폭을 좀 아까는 넓히는 것 같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날씨는 어땠나요? 오늘 시장의 모습은 유가의 상승이 네.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종합주가지수는 12.23포인트, 0.60% 상승해서 드디어 2050선을 넘어서는 2059.2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코스닥은 장중에 좀 부진했지만 장 후반에 다시 상승폭을 플러스로 만들면서 1.20포인트, 0.18% 상승해서 668.0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915억 원 매수율을 보여줬고요. 기관도 함께 매수 동참하면서 609억 원 주식을 사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55억 원, 기관이 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한 58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이 나름대로 쌍끌이를 해줬네요? 예, 오랜만에 모습 보여줬습니다. 국내 투시는 여전히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네. 좀 긴 호흡에서 주식을 투자한다는 보험과 연기금이 각각 200억 원, 40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네. 기관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는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이나 또 업종으로 보면 오늘 어떤 것들이 많이 올랐나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유가 하락이 유가 상승이 네.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정유 화학 업종들의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S-OIL 8.8% 올랐고요. SK 이노베이션 7.8% 오르면서
뭐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정유주들이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증권주는 어땠나요? 시장이 오르면서 증권주도 오늘은 뭐 여전히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유한타 증권, SK증권 12.6%, 하나투자증권 7.3%. 네. 전반적으로 뭐 이런 증권주도 상당히 좋아서 지수 자체도 2.7%나 오르는 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땠나요? 삼성전자 어저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고 시장의 반응은 좀 밋밋했습니다. 오늘은 1.16% 17,000원 올라서 147만 9천에 마감을 했으니까 어제의 부진함은 오늘은 조금은 만회했다. 하지만 그 어닝이 이렇게 잘 나온 거, 실적이 잘 나온 거에 비해서는 시장의 뭐 주가의 흐름은 조금 좀 불만족스럽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팀장님은 이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시는군요. 삼성전자의 실적이요. 예, 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장 좋게 영업이익을 본 부분도 뭐 5조 3천억 원 정도밖에 네. 안 됐는데 뭐 5조 9천억 원, 6조 원에 육박한 숫자를 내놓았으니까 뭐 상당히 좋은 숫자다. 네. 그리고 1분기의 이익이 올해 연단위로는 가장 낮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갖게 해주었으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평가는 뭐 아주 좋게 내려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장주가 잘 나가면 좋죠. 예, 그렇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일 상승을 했었는데 네. 예, 네. 오늘은 좀 어떤 특징을 보였나요?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네. 대형주가 가게 되면 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잠시 예. 주춤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예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오늘 코스닥의 상대적 부진은 뭐 충분히 나타날 만했다라고 보겠고요. 네. 뭐 하지만 그 동안에 이 속칭 잘 나갔다고 하는 화장품주들의 흐름은 뭐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는 쉬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시장을 이끌었던 이 테마로 형성되어 있는 바이오 네. 화장품 이런 쪽에 대한 수익률은 여전히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는 계속 오르네요. 네, 오늘 예, 화장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가 함께합니다. 최명용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가입 보조금이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소비자들은 시큰둥한 것 같은데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상한선이 오르는 거고 실제 보조금이 오르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예. 종전까지는 30만 원이었고요. 이 각 유통점이 보조금의 1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건 최대 37만 9,500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올리게 된 건가요? 이 단통법이 작년 10월에 시행이 됐고요. 네. 이제 한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 이 보조금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고 뭐 그 사이에 이제 좋은 핸드폰들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보조금이 적어서 비싸게 사는 거냐 이런 국민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방통위가 이런 결단을 내린 거죠. 예. 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상한선이라는 거고요. 이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까지 방통위가 정하게 돼 있고요. 이거를 33만 원으로 정해놨고 이 범위 내에서 각 이동통신사들이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네. 보조금을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고지를 하게 되고 이 고지한 것에서 이 유통사들이 저 유통점들이 추가로 이렇게 지급하는 구조인데 오늘 이렇게 33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공시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바로 나올 폰이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네네. 갤럭시 S6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게 얼마가 되느냐라는 게 관심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요번 일요 금요일부터 이제 시판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 통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조금을 얼마로 해야 되냐. 네. 뭐 한 군데에서 아마 탁 지르면 따라서 쭉쭉 나올 텐데 초기에는 뭐 그렇게 세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약간 한 3만 원 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3만 원을 이제 상한선을 올렸으니까 시판하는 날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30만 원 선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조금 상한선도 조금 올리고 뭐 이제 어떻게 될지 시장의 변화를 봐야 되겠지만은 네. 단통법을 했던 어떤 그 의미랄까요? 의도랄까요? 이런 것들은 네. 잘 안 보이게 되네요, 점점. 그러니까 단통법이라는 게 모든 유통점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핸드폰을 팔게 하라. 네. 이런 취지인데 이게 모든 핸드폰을 비싸게 똑같이 팔게 하라라는 식으로 지금 변질이 돼버린 것 같아서 네.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생각을 해보면 일부 고객들만 싸게 샀고 또 많은 사람들은 비싸게 샀던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떴다방처럼 기습적으로 네. 할인해서 파는 곳들이 막 생기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율 경쟁으로 놓으면 과거 것처럼 그렇게 될 테고 지금으로 두면 규제를 두면 이게 가격이 좀 제한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네. 정답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장에서 좀 시간을 갖고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모든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주체들이 네. 다 개입이 돼야지 되는 그런 개혁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안 없어지는 게 가짜 석유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놨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하여간 참 안 풀리고 안 없어져요.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안심주유소 제도라는 걸 새로 도입한다는 소식을. 안심이요? 네. 안심 전환 대출하고 뭐. 시리즈네요. 예. 네. 종전까지 이제 알뜰주유소 뭐 이렇게 내놨었고 그랬는데요. 이 알뜰주유소에서조차도 가짜 석유를 팔다가 걸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는데 네. 이번에는 안심주유소로 이 가짜 석유를 만약에 안심주유소에서 주입을 했다가 피해를 발생한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정부가 보상해주겠다 이런 보관까지 내놨습니다. 네. 이 안심 주유소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오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해광장 주유소와 1호점 계약을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소비자가 안심 가짜 석유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믿고 네. 주유할 수 있도록 네.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이제 강화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심주유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석유 제품 수급 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이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전산 보고가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전까지는 서류로 내던가 전산으로 넣던가 둘 다 가능했거든요. 서류로 넣으면 가짜 석유를 받았던 거를 이제 숨기고 네. 이렇게 몰래 낼 수가 있었는데 전산으로 실시간으로 석유가 얼마 들어왔고 얼마가 팔렸다라는 게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면 이 가짜 석유를 기입할 수 있는 빼낼 수 있는 그런 그 틈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근데 이 전산도 왠지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제 한도 끝도 없나요? 한도 끝도 없지만 예. 카드 전표가 많으니까 네. 크게 뭐 속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을 겁니다. 그런 그 전산 보고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석유관리원이 이제 사전에 미리 품질을 점검을 하고 월 1회 이상 또 품질을 점검하고 또 저장탱크에 수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네. 이런 관리 시스템까지 보상을 구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소비자 피해라는 것은요. 네네. 일단 이게 뭐 기계 파손이라든지 뭔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소비자 근데 가짜 석유를 주유를 했을 때 네네. 그걸 알아내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소비자 측면에서는요. 이 석유 관리원에 의뢰를 하면 이제 석유를 주입을 한 후에 바로 가서 석유 관리원에 이거 좀 가짜 같다 이렇게 네. 의뢰를 하면 성분 조사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짜 석유를 이용하다 혹시 엔진이 이상이 생기면 네. 석유 관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예. 준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네. 거군요. 정부는 항상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게 마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기재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네.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내렸네요. 정의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이 경제동향이라고 해서 그린북이라고 이제 속칭하는데요. 네. 이제 4월호를 내놨는데 여기서 고용 증가세도 좀 확대되고 있고 또 산업 생산도 반등했다 하며 이제 3월 경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비인데요. 네. 소매 판매 속보치가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좀 줄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 좀 많이 늘었고요. 자동차 판매도 좀 늘었다고 합니다. 이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5.5% 늘었다고 하고요. 온라인 쇼핑은 11.1%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이나 할인점 매출은 5.4%, 7.4% 네. 각각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낙관하는 대로 제발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체 논의 대화에 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요. 노사정 특위에 불참을 하겠다, 참여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파행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자세한 내용은 뉴스가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2부에서는요. 새 휴대폰, 특히나 이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AS를 받을 때,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때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공정위도 애플의 약관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 경제. YTN 생생 경제와 한국 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엔 작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엔잡, 오늘은 땅콩주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3층인데 양쪽에 방이 있고요. 또 맞은편에는 테라스가 보여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의 3층은 한쪽은 제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저희 부모님이 또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요. 중앙 부분은 공용으로 해서 부모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콩주택이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땅콩주택은 하나의 필지에 두 세대가 함께 사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언제부터 사셨던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정 전에 들어와서 명절을 여기서 지냈습니다. 비용은 이제 거의 이제 마감까지 다 했는데요. 저희가 직영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3억 2천 정도 소요됐습니다. 저희는 좌우측으로 해서 주택을 분리해가지고 한쪽은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다른 한쪽은 이제 저희 자녀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콩주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여기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공간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어른보다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재미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아파트하고 다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마당을 조성할 수 있는데요. 이 마당 부분이 제일 재밌는 공간인 것 같아요. 불편한 건 특별히 많이 없고요. 근데 이게 위로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다 보니까 불편하거나 또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위험한 부분은 또 인지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또 조심조심 다니고요. 네. 오히려 더 재밌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벌써 저희가 한 달 보름 정도 생활을 해봤는데 애들 행동이나 말투가 많이 바뀌었고요.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천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엔잡 땅콩주택 현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4월부터 3개월 동안은 먼저 1탄으로 프로젝트 프로그램 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주거 형태와 또 부동산 주거 정책들 살펴보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집 하면은 그동안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만 많이 해왔습니다. 깡통 전세니 뭐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이런 갑갑한 얘기만 많이 했는데 지금 캠페인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좀 부정적으로 쓰여지던 단어 땅콩도 땅콩주택으로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네요. 두 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짓는 집을 땅콩주택이라고 하는데 내 집도 마련하고 마당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정서까지도 좋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캠페인을 통해서 주거 문제 또 주거 환경 개선 이런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려드리고요. 매달 한 번은 우리 주거 문화에 대한 심층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요. 청취자 여러분의 상담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요. 집앤잡 게시판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자문단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고민을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이어지고요. 비밀 게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이 게시판에 상담 내용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룰 주제는요. 내 집 마련 꼭 맞는 대출 정책은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애플의 막무가내 수리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은요. 단연 삼성전자의 갤럭시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은 애플 제품 사용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도 애플 제품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애플 아이폰 이용자들 보면은 다른 제품 사용자들보다 더 스마트폰을 조심조심 다루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고장나면은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AS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아주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작년에 경실련에서 애플의 일방적인 수리 정책을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애플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아이폰 사용자는 얼마나 되나요? 네, 지금 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에 아이폰 6가 출시된 이후로 가입자가 네. 급증해서요. 네. 한국 시장에서 약 3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가 총 4,100만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1,300만 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현재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5S가 그냥 고장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6로 바꿔서 그 네. 수치 아마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애플 아이폰은 수리가 거의 잘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가져갔더니 수리 안 된다.
네. 리퍼로 하시든가 새 폰을 사라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네. 다른 분들도 이런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서에도 맞지 않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들여왔던 AS 정책과 조금 다른 리퍼 정책을 애플이 쓰고 있어서 네. 그런 기본적인 불만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리퍼 정책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업체가 수리나 모든 AS 정책을 다 결정을 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데 지금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오원국 씨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수리를 맡겼더니 유상 수리를 해야 된대서 네. 그냥 불편은 없으니 그냥 쓰겠다라고 자기 폰을 주라고 했는데 애플이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네요. 네, 이런 예. 자기들 정책상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면서 1년 넘게 아이폰을 돌려주지 않는 이런 사건도 발생을 했고요. 예. 뭐 지금 이번에 바뀐 수리 정책도 그와 크게 벗어나지 않고 더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예전에 약관에는 네네. 교환이나 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이 무조건 애플의 소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네. 있었잖아요. 네네. 이 약관이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사실상 그 약관에 대해서 우리 경실련에서 작년에 이제 공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심사 청구를 해서 좀 시정 조치를 해달라라고 네. 요구를 했는데 그 정책의 그 수리 약관은 국내에서 적용되지 않은 약관이라고 공정위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애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최근에 계약서를 소비자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정위가 네. 애플의 약관이라는 것이 국내에 네. 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이다라고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심사도 안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 애플 사용자가 1,300만 명이나 되는데 네.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받아보고 좀 충격을 받았고요. 예. 애플이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한글로 수리 약관을 올려놨고 명시를 해놓고 그걸 소비자들이 읽게끔 해놨는데도 이게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좀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게요. 애플이 네. 원래 제품을 수리가 안 된다면서도 돌려주지 않는 것도 횡포고 그다음에 네. 이런 약관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편이나 진짜 네. 공정거래인지를 심사를 해야지 되는데 안 하는 건 책임유기고 그렇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경실련에서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애플의 수리 정책에 대한 입장 이걸 네. 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소비자 피해가 일부 접수가 됐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수리 약관을 신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리 관련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애플이 그 수리할 때 수리 접수서에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뭐 그 수리를 강요하고 실제 수리에 대한 유무상 결정을 애플이 일방적으로 하고 진행됐을 때 취소도 안 되게끔 이런 조항을 명시해놓고 서명을 하게끔 하고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요. 예. 개선하라는 네,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거에 사인을 안 하고 새로 그냥 네. 폰을 사버린 경우였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이건 정말 근데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네. 근데 공정위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대한 약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소비자들과 그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약관이 상당히 느슨하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측면이 있거든요. 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그런 것들이 제작이 되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약간 모호한 조항들이 파생이 됐는데 네. 일부 그 수리 약관의 그 6조에 일부 국가들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국가에만 이 수리 약관이 적용되는 거냐라고 애플 측에 저희가 작년에 문의를 했더니 네. 해당 조항의 내용만 해당 국가에서 적용이 되는 거지 이 약관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통용되는 약관입니다라고 그 저희한테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위도 우리나라 약관이라고 보고 심사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아니다. 이거는 그 명시된 조항에 명시된 국가들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다라고 네. 판단을 했고요. 애플도 그 전후 관계는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맞다. 그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약관이라고 입장을 지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오늘 경실련이 발표를 하신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는 이제 그 제보도 받고 약관 심사 청구가 이렇게 되지도 않은
이런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애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상대로 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정위의 뭐 분쟁 해결 기준이나 이러한 정책 그 제도들은 전혀 따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것들은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거니 즉각 개선하라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고요. 네. 공정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 놓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소비자들 피해 수리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뭐 업체 뭐 특정 계약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손 놓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즉각 조세 착사하라라는 걸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애플이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가요? 자기 마음대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리퍼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뭐 중고폰인데 완전하게 새 걸로 고친 그 제품을 주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다른 나라에도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약관이 수리 정책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다른 나라 이야기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업할 때는 소비자들의 정서와 공감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예. 그 노력을 조금 게을리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를 호갱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애플 AS 센터에 가면은요. 이런 것들을 사인 안 하고 그 애플 측의 약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따져봤는데 네. 그러면은 그냥 저기 불법이기는 하지만 네네. 조금 뭐 싸게 수리를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찾아가도 네. 좋다. 하지만 네. 그렇게 수리를 받은 이유는 이후에는 다시는 네. 애플의 AS 센터에 맡길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도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애플은 지금 그런 것들을 은근히 그 유도를 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정말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공공연하게 네. 애플 아이폰 수리센터 이렇게 하고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데를 보면은 공식 AS 센터가 아닌 곳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사설인 경우가 많고요.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또 다른 불만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실련에서 한번 좀 다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수리 관련돼서 이제 명확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불법적인 방법 그리고 피해를 방치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연결해 줄 게 아니라 예. 국내에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고 소비자 중심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분쟁 해결 기준과 AS 관련된 지침 이런 것들을 좀 따르라고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 측이 조금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철저하게 무반응인 상태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애플은 취재할 때도 보면은 무반응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의 경우가. 근데 그래도 네. 어쨌든 이 수리 정책, 아이폰 수리 정책에 대해서 경실련이 네. 집요하게 아주 꾸준하게 입장을 발표하시고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는요. 애플이 현재 수리 접수서에 쓰여 있는 불공정한 이 계약 조건들 이걸 적극 철회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지금 홈페이지에 한글로 만들어진 수리 약관이 한국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거면은 1,300만 고객과 수리할 때 계약을 맺을 그런 이용약 수리 약관을 즉각 마련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중후구청인 공정위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1,300만에 가까운 소비자가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많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지켜만 예. 보지 말고 네. 불공정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를 착수하고 뭐 정당한 시정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금 반응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공정위 쪽이 훨씬 빠를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다시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문자를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봄이 온 것 같죠? 날씨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네. 저는 추워가지고. 아니, 지금 추워요. 아니, 예, 두르고 다녔는데. 예. 꽃들이 많이 피니까 향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지금 향에 대한 관심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네. 이 계절로 보면은 이 겨울에는 이제 건조해서 막 습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 봄이 되면은 이 향에 민감해져야 할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홈 프레그런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집안 공기에 이제 향을 넣어주는 그 향초나 또 이제 디퓨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이쪽에 네. 관심이 없으면 되게 생소하게 느낄 만한 단어들이긴 해. 근데 보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제품들이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주변에 향 스며들듯이 아주 딱 다가와 있었어요. 향 스며들듯이. 예. 이 야심적인 표현이신 거죠? 어제 밤새 제가 준비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디퓨저럼 잘 모르시는데 보통 이제 집에 놓는 향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이 집에서 그래서 홈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제 집이라서 그런 건데 이 백화점 매출이 사실 지금 지지부진한데 네. 이 향수 매출만 유독 두 자릿수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예, 이게 단독 매장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생겼죠. 네. 예. 향 시장이 커진다. 저는 원래부터 향을 좀 많이 좋아했거든요. 네. 민감하고. 근데 이게 시장이 더 크고 있는 이유를 찾으려면 어떤 걸까요? 향 시장 그러니까 되게 느낌이 가벼워 보이는데 예. 어쨌든 이 향시장 예. 이제 예. 보면은 이 시각적인 이 개성이 이제 눈에 보이는 개성이라면 네. 이 후각 길 통한 개성은 또 감성적인 개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새 또 이 감성이 또 먹히는 네. 또 그런 또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이 예. 잘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이 트렌드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는 이 향수는 사실 다른 사람이 내 향을 맡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보다는 또 상대방을 위한 그런 어떤 제품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캔들이나 디퓨저 같은 제품은 오로지 나를 위한 제품이에요. 그렇죠. 예. 요새 또 분위기가 또 나를 또 위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불황이어서 더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스몰 럭셔리족 또 뭐 예. 작은 사치 신드롬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경제학 용어로는 이제 립스틱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예, 이게 또 이 메이크업의 또 완성을 립스틱, 또 패션의 완성 얼굴. 예. 근데 이제 경제가 어려울수록 예. 이 사치, 작은 사치가 이제 욕구 불만을 해소해준다. 또 네. 그럴수록 더 화사함으로 이제 주목받고 싶은 심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립스틱도 비싸고요. 캔들과 디퓨저도 비싸더라고요.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예. 그냥 다시 놓고 나오는 경우가 예. 많이 있어요. 스몰 럭셔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예. 예. 근데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작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전통적으로 향수 시장은 계속 있던 시장이긴 하잖아요. 예. 그 향수 시장 중에서도 이 프리미엄 라인은 이제 니치 향수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좀 비싼 걸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예. 거죠? 좋은 예. 향수인데 네. 이 니치라는 게 이제 그 틈새라는 니치인데 네.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제 거의 천연 원료로만 사용하는 거의 하이엔드급 향수라고 해요. 가벼운 향, 그러니까 그 싼 제품에 들어있는 향이랑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가격이 한 100ml 기준으로 한 30만 원대. 비싸네요. 예. 그 예. 명품 브랜드들 중에는 이 퍼퓸 라인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에르메스라든지 예. 또 아르마니라고 네. 있는데 백화점 내에 이런 독립 매장으로 향수가 네. 지금 이제 런칭이 돼 있는 상태죠. 네. 제가 2012년도로 기억하는데 저도 사실 이 향수를 많이 뿌리진 않지만 네. 수집을 좀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되게 네. 고급 향수 몇 개를 좀 구입을 했어요. 네. 예.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예. 수집을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향수를 뿌려야 되는데 계속 갖고만 있었는데 네. 제가 수집한 게 역시 또 이 트렌드가 예, 나오더라고요. 역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이라. 네, 데이터 트렌디. 분석하다 보니까 예. 예, 돗자리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뿌리는 것도 좋아해요. 예, 근데 귀찮아서 혹은 그 바빠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그렇죠. 있는데 예. 화장도 다 못하고 나오니까. 근데 이 같이 뜨는 게 캔들이잖아요. 네네. 양초. 네. 이건 왜 뜰까요? 근데 이제 주위에 보면 정말 어느 순간 캔들만 파는 전문점 매장도 꽤 많이 생겼어요. 꽤 많아요. 예, 저도 예. 예, 이거 의식하고 보면 정말 많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 캔들만 저렇게 팔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규모도 네. 적지 않고요. 그러니까 SNS상에서 이 캔들하고 연관된 가장 단어가 깊은 단어가 힐링이에요. 힐링.
켜놓고 힐링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캔들로 힐링을 하는 건데 또 이 힐링 열풍의 이제 일환이 되고 있었고요. 또 이 캔들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2012년에는 이 캔들로 사람들이 이제 기분 전환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2013년도부터는 아예 이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이 캔들로 나를 자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사님은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불날까봐 이거 사실 또 우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군요. 근데 또 캔들도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소이 캔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저 소이 콩이에요? 네, 이 소이 캔들이 2014년도부터 이제 급상승했는데요. 이 2013년도부터 또 캔들 관련해서는 또 발암 물질이랑 키워드가 같이 또 사람들에게 또 인식이 돼 있어서 이 양초를 만드는데 그 쓰는 그 파라핀이 이제 발암 물질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게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콩에서 이 천연 재료인 콩에서 추출한 이 식물성 왁스를 이제 사용한 게 이제 소이 캔들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뭔가 좀 건강을 더 찾는 측면에서 소이 캔들이 그래서 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파라핀은 사실 기본적인 양초도 그렇지만은 여자들 손질하러 많이 가잖아요. 네일샵. 네네. 이런 데서도 파라핀으로 처리해주고 그러던데 발암 물질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일샵에서는 또 많이들 또 잘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캔들은 이제 코로 바로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디퓨저 이것도 뭐 종류가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스틱을 많이 봤는데 이 또 스프레이 타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이제 스틱이 더 많이 이제 인기가 있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효과도 상당히 있어요. 예, 저도 사실 오래 전부터 이거 들어왔을 때부터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뜰려면 3년 빠르시군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디퓨저를 산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누구에게 디퓨저나 캔들 같은 것들을 선물을 하나요? 이게 선물용으로 좋은 그런 아이템이 이 캔들하고 이 디퓨저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대상으로만 이제 보면 이제 친구나 언니. 오빠가 아니라. 오빠는 여기서 좀 빠지더라고요. 오빠가 좀 바쁘셔서 여기서 빠지신 것 같은데. 2013년부터 이 신혼부부에게 선물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되게 인기가 높았고요. 2014년도에는 이제 언급 빈도만 보면 7배 가까이로 완전 급증한. 그래서 이제 캔들을 피울 때 이제 아무래도 신혼부부는 이제 분위기나 느낌이 또 중요한 또 요인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선물용으로 많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테리어 효과도 또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피우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캔들도 이 디퓨저 못지않게 인테리어로 많이 효과들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색색깔 뭐 이렇게 돼 있고 모양도 예쁘니까. 그렇죠. 캔들을 처음에는 이제 향으로 이제 느낌으로 표현하다가 지금은 예쁘다. 모양으로 많이 표현해 주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혹시 향 자체에서도 이 시대 변화나 트렌드를 읽어볼 수가 있나요? 이 향을 이제 표현하는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요. 이 허니의 일환으로 달콤한 향이 인기가 있어요. 아 지금 그래요? 달콤한 향이 향조차도 맛에 이어서 향조차도 사람들이 달콤한 향을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이 향에서만큼은 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이제 고혹적이거든요. 고혹.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좋아하셔야 돼요. 고혹적인 향이다라는 걸 해서 이 향만큼은 이제 또 브랜드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향은 이제 고급이다, 저급이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니까. 고혹적인 향을 많이 느껴보셨어요, 이사님은? 느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년 후에 고혹적인 향은 어떤 향일까요? 달달한 향일까요? 계속? 아니요. 저는 좀 딱딱한 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딱딱한 향이라면 어떤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나무 냄새 같은? 알겠습니다. 3년 후를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 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연말 정산 어제 정부가 보완 대책 내놨고 저희도 기획재정부 세제 실장님 모시고 직접 들어봤는데 여전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요. 정부의 연말 정산 보완 대책 때문에 더욱 누더기가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잠시 후 3부에서 납세자연맹의 회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고요. 오늘 방송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